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치료는 이때까지 실컷 받아봤다. 그러나 치료는 유전자 변질로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 그 질병 때문에 생기는 원인, 생기는 증세만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것이 치료지. 실제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치료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환자들은 이 치료를 하면 치유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의사들은 결국은 이것이 치료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환자 보고 이 항암 치료를 하면 암이 나버린다. 이런 말은 의사 절대 안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해 가지고 암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면 암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도 의학계에서는 그거를 암치료로, 항암치료로 말미암아 그 암이 치유되었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치유는 아직도 안 됐는데, 원인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는데, 암이 없어졌다. 의학계에서는 그걸 치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치유한 일이 없기 때문에. 즉, 우리가 원인을 제거해 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암은 없어졌어. 그런데 원인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언제 다시 재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러게? 관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고대학 다닐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그걸 관해라고 불려요. 관해. 관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해가 되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지, 치유되었다. 즉, 원인이 없어졌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고 나니까 암이 없어진 것을 치유라고 그러고, 관해라는 것은 원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약으로 혹은 방사선으로 해서 암세포 다 죽어서 암이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거를 관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나 관해는 원인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재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요법 뭐 요법 그러면 주로 먹는 거죠, 그렇죠? 뭐 좋은 거 먹는 거. 를 해서 가장 성공했다 해봐야 관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암에 걸린 원인 두 가지. 첫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나의 정상세포가 무슨 세포로 변했다? 암세포로 변한 거예요. 그,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현상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해서 관해가 되었다고 해도 암세포는 계속 앞으로도 맨날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매일매일 만들어져도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일 수 있게 된 것을 치유라고 그래. 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예, 네, 제발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대로, 이런 현상. 이래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를 완전히,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그 많은 유전자들 중에 특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런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면, 그렇죠. 꺼지는 것은 왜 꺼진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켜지는 것은 어떻게 켜져요? 그렇죠. 힘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꺼지는 거는, 이제 그거 알면 꺼지는 건 간단하잖아요. 꺼지는 건 왜 꺼져요? 네, 생기가 막혔어. 생기를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기를 못 받는 현상은 기가 막혀. 그렇죠. 기가 막혀서. 자.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힘인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받는 힘이다. 그래서 생기를 알아서 받는 힘이에요. 모르면 못 받아. 자,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유전자는 변하구나. 유전자는 꺼지기도 하고 켜질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내 유전자는 지금 꺼져 있구나. 그래서 내 몸에서 생기는 이 암세포들을 잘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꺼진 이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다시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다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암세포들을 다시 죽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암 덩어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그래서 완전히 암 덩어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생기를 계속 받고 있으면, 이제 유전자가 매일매일 이 유전자가 켜지니까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까지도 어떻게 매일매일 죽여버리는 것. 그래서 드디어 내가 암 환자의 상황을 벗어나고 완전히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돼서 암이 완전히 치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뉴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울증도 결국 무슨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네, 우울증. 그러면 우리 뇌세포 안에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들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전 그거를 쉽게 행복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행복 물질. 행복 물질. 그래서 이 행복 물질이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든 다 그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가 있어야 그런 물질들을 다 생산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를 했다. 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뱃속에서는 여러분의 장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소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소화가 되려도 소화 물질이 필요해요. 그 소화 물질을 여러분의 위장이나 소장, 십이지장, 소장 안에서 그 세포 안에서 뭐를 생산해요? 소화 물질을 생산해. 막 쉬운 말로 소화 물질 그러지 말고 소화제. 그 소화제라는 것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시켜주는 물질,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그 유전자들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도 다 켜져서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켜져서 활동을 해야만 소화제도 생산되고, 그 다음에 행복 물질도 생산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도 생산하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생기다 말이야, 생기. 예. 그 생기를 잘 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계신 동안에도 유전자가 잘 켜져서, 켜져서 소화물질, 소화제를 잘 생산해내면, 그랬더니 소화가 돼버려. 근데, 어떤 경우에 소화가 안 돼요? 그것도 기가 막힐 때입니다. 그렇죠? 기분 나쁠 때, 기가 막힐 때, 억장이 무너질 때. 그렇게 되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행복 물질이 잘 나와야 안 나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면 그 정반대가 뭐예요? 우울증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 암세포도 잘 못 죽여.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면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암에 걸릴 가능성도 더 높아져.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모든 병을 예방하고, 또는 모든 우울증이나 소화불량, 무슨 이런 암 이런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기예요. 그 생기가 막혀서 모든 질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행복 물질, 우리 뇌세포를 꺼내 가지고 들여다 보면. 행복 물질, 우리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쫙 있어요. 자, 첫째,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행복의 조건. 불안하면 안 돼. 그렇죠? 불안의 반대는 뭐예요? 평안이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 없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편안하네. 걱정거리가 없네. 불안하지 않네. 그런 불안과 걱정, 이런 거를 없애주고,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 네. 그런 좋은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은 평안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평안한데 잠을 못 자겠어.
자야 돼요? 안 자야 돼? 잠이 필요합니다. 자려고 눕긴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우리를 잠을 편안하게 재워주는 물질도 있어요. 그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불러요. 멜라토닌. 이거는 수면 물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면증에 걸리면 의사한테 가서 뭐를 타 먹어요? 수면제 타 먹는데 그 수면 그런데 불면증이 없으면 없는 사람은 뭐가 잘 생산되는 사람이에요? 예, 네, 멜라토닌만 잘 생산되면 수면제 없어도 잘 자요. 불면증 걸렸다. 그 사람은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다는 얘기예요. 다 모든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 현상들은 다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 생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멜라토닌이고 그 다음에 마음 편하고 잠 잘 잔다. 그 정도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긴 있는데 그 이런 행복의 수준은 수준이 좀 낮은 행복이요. 또 뭐가 있어? 여기 마음이 편안하고 잠 잘 잔다. 이거 말고 또 우리를 뭐가 더 있으면 좀 고급 행복이에요. 수준 높은 행복.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 그죠? 기쁨. 마음이 기뻐야 돼. 편안하고 잠 잘 자고. 그래도 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뭐, 마음 편고 잠 잘 자면 됐지, 뭐. 정말 기쁠 일이 없었어. 자,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물질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입니다.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마음이 기뻐요. 자,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상당히 행복한 편이죠, 그렇죠? 걱정거리 없이 마음 편안하고 잠 잘 자고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고 손자 손녀들 하고 이제 화상 통화하고 또는 가끔 방문 오고 방문 가고 손자 손녀들 볼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그 정도면 참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은요 그것보다도 더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자, 보세요. 마음 편하고 잠 잘 자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뭔가 아직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러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아주 만족해야 돼. 그 만족감을 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자, 만족감. 자, 만족. 만족감을 주는 물질은 뭐냐? 네. CCK라는 물질입니다. CCK라는 글자는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물질을 그냥 너무 발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CCK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 이 CCK가 충분히 나오는 사람이라야 만족감이 넘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를 할 때 어떤 거 한국 그때는 한국에서 미국의 뉴스타트 오셨다 그러면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층이에요. 그때는 뭐 비행기 값도 비쌌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 하나님 오를 때 뭐 투자한다고 의사하면서 이제 돈 벌어서 투자한다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에 투자해라.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면 다이아몬드 값이 곧 오른대요. 그 참. 예. 그래서 그렇게 속아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골라야 돼. 고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확대경으로 다이아몬드를 다 불 비춰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색깔 그 다음에 그 흠집 뭐 이런 게 다 확대돼서 보여요. 그래서 색깔과 그 흠집이 있냐 없냐 그 모양 뭐 이게 따라 값이 다 달라.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꽤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맨날 보다 보면 여자들 끼고 있는 다이아반 이렇게 손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빛이 나요. 반짝반짝 나면 그 빛깔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는 새파란 색깔이 나요. 네. 파란 색깔이 나. 그러니까 이제 싸구려는 노란색, 빨강색 이런 거 나요. 잡스 색깔이 있죠. 근데 어떤 여성 돈 많은 분이 근데 다이아도 커요. 이거 착 하는데 와 이거는 그 파란 색깔을 F 컬러라고 그럽니다. F A B C D E F G F 컬러. 그래서 F 컬러는 비싸고 G 컬러는 싸고 그래요. 와 그래서 내가 참 그래서 뭐 한 응? 제가 보니까 한 다섯 캐럿은 되는 거 그때. 그래서 착 한데 참 반지가 참 좋은 반지 같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보더니 에이 하고 반지를 때리죠. 때려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곱 캐럿에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섯 캐럿밖에 안 했다고. 만족을 못해. 그 부자들인데 만족을 못해.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생산이 안 돼? CCK가 생산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불만족.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제가 옛날에 저는 이렇게 차라도 뭐 반드시 벤츠라야 만족했다고. 벤츠 아니면 차가 차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돈 많이 벌 때 의사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여행을 가 하와이로 가자. 그러면 이제 호텔 들어가잖아. 그러면 호텔 방에 뭐 샨델리어 뭐 이런 거 있어. 비싼 방은 이렇게 소파도 있고 뭐 이런 가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샨델리어 보고 제가 뭐라 그래? 뭐 이런 싸구려를 붙여놨냐? 이런 비싼 방에 돈만 받고 가구들 다 싸구려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어디서 살아 살게? 여기 우리 지하방에서 살아.
뭐 샨델리아 구경도 못 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행복하게 만족하고 살고 있어. 예. 네. CCK 잘 나와. 근데 그때는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가구도 싸구려 갖다 놨네. 그러고 뭐, 맨날 뭐요? 트집만 잡아. 근데 가만 보니까, 왜 그때는 그랬을까? 보니까, 폼 잡느라고 그랬어. 나는 이렇게 돈 잘 벌고, 비싼 고객인데, 나를 뭐요? 뭐 이런 방을 줘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러니까 행복이 안 해. 행복이 없어. 남들보다 훨씬 좋은 방에 들어가서도 맨날 뭐요? 불만이야. 불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폼이야, 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폼생? 폼사. 폼생, 폼사 하면서 살면요. 맨날 불평이에요. 나는, 근데 지금은, 아, 행복해. 예, 만족해. 예.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아가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어떻게 알아서 다 유지해 주신다. 그런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 때가 되면, 뭐, 고만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지금 80이에요. 그러면 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네. 끝내도 돼. 되는데 저는 끝내기 싫어요. 예. 네. 이 뉴 스타트라는 일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저에게는 행복이야. 예. 네. 우리 집 사람이 그걸 잘 알아요. 그 코로나 때,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이거 문제가 심각해, 재정이. 그래서, 문 닫아야 되겠어. 그러면 저는 태연한 척 하고 있는데도 표정이 싹 변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집 사람 하는 말이, 당신 뉴스타트 관두면 당신은 팍 늙어버릴 것 같아. 그런 표정이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제가 늙을까봐, 팍 늙을까봐 지금 왜 불행하면 늙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산이 안 되면 늙어요. 팍 늙으면 안 돼. 왜? 네. 뉴 스타트를 해야 저는 뭐가 나니까, 뭐를 받으니까, 생기를 받으니까,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암 환자가 낫고, 우울증 환자도 낫고, 예. 네. 막, 그래서 낫는 현상이 팍 보인단 말이에요. 왜? 드디어, 뭐를 해결하니까, 원인을 해결하니까,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거고 자 상고야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뭐예요? 또 그때가 되면 그만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바라기를 제발 그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어. 예. 신난다는 말 있죠. 그렇죠? 그 신난다 말과 생기 넘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생기는 신으로부터 온다. 생기와 신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신난다, 우리가 흥난다.
생기 넘친다. 신바람 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아, 내가 우울증 걸린 이유는 이런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도르핀, CCK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상태구나. 그런데 유전자는 뭐만 다시 받으면 켜진다? 생기를 받으면 켜진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 우울증을 내가 벗어날 수 있구나. 생기만 받는다면, 이렇게 팍 늙을 필요는 뭐예요?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음 편안하고, 잠 잘 자고, 마음 기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만족한다. 행복해요, 아니에요? 행복해요. 그,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할 만큼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정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놨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까 답변하셨잖아. 도파민, 네, 도파민, 네,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 도파민이 생산 안 되면 사람이 요 정도만 만족하고 그 더 이상은 행복할 수가 없어. 도파민은 뭐 하냐면 사람을요, 우와! 이렇게 하면 돼요. 막, 이야! 얼씨고 춤추고 막. 그런 상태가 되게 하는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에 2002년 그 월드컵 때 대한민국 국민들 뭐요? 도파민 많이 나왔어. 이제 그런 행복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 행복하도록, 아주 행복하도록 그 도파민. 예. 도파민은 막 너무 행복해서 흥분 상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요? 뿅 갔다 그러잖아요. 뿅 가면 어떻게 돼? 여보 사랑해. 뿅 갚은 거. 그게 도파민. 도파민이 안 나오는 사람을 그런 환자가 있어요. 그런 환자를 파킨슨스 병이라고 그래. 예, 파킨슨스 병은 그렇게 예. 손자가, 할아버지! 손흥민이 한 골 넣었어요! 그래도, 그래. 흥분이 안 돼.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 이 동작도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모든 게 굳어집니다. 도파민이 나오면 모든 것이 유연해져 부드러워지고, 예. 근데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면, 도파민 유전자 꺼져버리면, 미쳐져. 그리고 웃는 표정이 없어져 버려. 예. 그 도파민이 잘 생산되는 사람이 잘 웃어요. 저기 잘 웃는 사람 있어요, 저기. 네. 잘. 그래서 도파민. 자, 이 정도면 됐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도파민은 아주 신나는 쾌감을 줍니다. 도파민까지만 하면 막 진짜로 됐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도파민 수준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내 세포에 있어요. 뭘까? 이것은 극치의 행복감.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면 어떤 말을 하게 돼. 와. 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제는 뭐요? 죽어도 한이 없다. 다 그게 극치, 극치 행복감. 그래서 극치감. 극치감. 극치감을 주는 물질을 옥시, 자, 유전자는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뜻에 따라서. 그러나 뜻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은 좀 이따가 배울 거고, 어쩌녁에 배운 말 있죠.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 선택을 해야 돼. 그래. 나는 지금부터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그거 버릴 거야. 지금부터는 나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만 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나는 그거를 따라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버리겠다? 털쳐버려. 나는 부정적인 생각 안 해! 라고.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급하면, 웃기라도 해야 돼. 하하하하하! 난 웃을 거야. 노래 부를 거야.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은 거부하고, 무엇은 대환영? 네, 긍정적인 쪽은 대환영.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요? 예. 네. 부정적인 생각, 자꾸 옛날 생각, 그렇죠? 여러분, 병 잘 나는 사람들은 자꾸 옛날에 섭섭했던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여성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들어오면 뭐예요? 맨날 책 쓰겠대요. 책. 그 책은 뭐만 꽉 차 있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느 순간이 섭섭했던 순간이었던 거. 절대로 안 잊어버려, 그렇죠? 당신이 말이야, 운전하면 우리가 어디 누구 결혼식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그 주유소에서 우회전할 때 나한테 무슨 얘기 한 줄 알아? 남편은 몰라. 무슨 얘기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주유소만 보면 무슨 생각나? 그 섭섭, 그 주유소만 보면 유전자 꺼져요. 그렇게, 그래서 뭘 보면 다 유전자 꺼질 일이 너무 많아. 그때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죽을 뻔했어. 그, 당신이 그 말 할 때 내가, 정말 죽어버려야지. 내가 죽으려고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 과거는 어떻게? 그걸 이제 거부해야 돼. 어떤 과거만 기억해야 돼? 행복했던 과거. 행복했던 과거. 자, 그래서. 자, 근데 이 옥시토신은,
이것은 아주 특별한 물질인데, 이 옥시토신이 탁 생산되면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 공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내가 도를 깨달으면, 아침에 도를 트면 어떻게 해도 좋다.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네. 그만큼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도구나, 그렇구나,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이 옥시토신을 언제 느끼냐고 하면 성경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겠어.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대. 그런 말이고, 여러분. 이상해요, 안 해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둬두죠. 그런 말에 성경이 있는 줄 몰랐죠.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보면 좀 답답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아, 이게 그 뜻이구나. 하면 그냥, 와! 전 그 순간에 막, 와, 아빠! 이래요. 와,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런 거는 2부 세미나에 가서 할 테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순간이 유전자가 팍 옥시토신 유전. 이야, 이렇게 이거를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했는데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구나. 난 그런 게 성경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신학자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잘 대답, 그분들도 잘,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말씀들이 갑자기 그냥 쫙, 그렇지! 하고 깨달아질 때, 캬, 옥시토신 나와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 엔도르핀, CCK, 도파민,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행복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물질들은 다 이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없는 동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얘들은 아주 행복한 순간에도 자기가 행복한 줄 안 한 줄 몰라. 예를 들어서 개들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가장 개들은 행복을 느껴요? 주인이 어떻게 사랑해 주면. 주인이 뭐야 이거? 그러면 뭐예요? 유전자 다 꺼져버려, 걔도. 아, 착하지. 우리 사랑 일로 와봐. 그러면 꼬랑지 흔들면서. 막 행복물질이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하, 이 유전자를 켜주는 힘은 생기인데, 그 생기는 뭐 속에 있구나? 사랑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진도계 한 말이 있어요. 사랑이. 네.
사랑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착해. 얘는 신경질 내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왜, 걔들도 자꾸 찝찝거리고 귀찮게 하면, 하잖아요. 여기, 그냥. 그 네 자식은 그거 안 해. 아무리 귀찮게 해봐요. 그냥 가만, 이렇게 피하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하고 싸울 줄을 몰라. 그래서 저는 뉴 스타트 개라고 그럽니다. 행복하기만 사랑받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나올 때 탁 이제 옥시토신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탁 그렇게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쫙 느껴지면서 이제 옥시토신 유전자까지. 근데 대개 이제 일상생활 일반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서 옥시토신이 나오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이거는 가장 순수한 사랑을 느낄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야. 그 어느 순간이겠어요? 이 사랑을 느낄 때는 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거야, 바로 이거. 남자들은 옥시토신 잘 안 나와요. 여자들은 여자들이 옥시토신을 가끔씩 경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일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몰라요. 결혼해서 첫 아기가 탁 태어났을 때, 야, 진통하느라 요즘은 뭐 다 무통뿐만이지만은 옛날에는 뭐요 한 12시간을 고통을 받아요. 하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아기가 태어나 할 때 그렇죠. 와, 그리고 와, 아들이네. 그러면서 엄마에게 안겨주잖아. 그 아기 핏덩어리를 탁 안았을 때 더 이상 행복이라는 건 있어 없어요? 없죠. 그 이상은 없어. 그때 애기와 나는 뭐예요? 이거는 애기하고 나하고 이 애기는 본래 어디 있었던 거예요? 배 속에 있었어. 자궁 속에 있었어. 이거는 내 몸 속에서 생긴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남이 아니고 뭐예요? 나야. 나의 분신이야. 얘는 그 아이는 다른 개체지만, 새로운 개체지만, 그건 나야. 그래서 이렇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는 감을 우리가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일체감. 그래서 그 일체감이 정말로 느껴질 만큼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게 이제 사랑 중에는 최고의 순간이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순간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느낄 때, 그 최고의 사랑,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중에 최고 수준의 사랑을 느낄 때, 옥시토신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을 생산해내는 행복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데 뭐요? 지금부터는 뭐를 받아야 돼? 생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유전자가 뭐예요? 꺼지죠. 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치명적으로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옵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으로서 내가 사랑한 사람이 그냥 이제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병들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잃어버리면 유전자 다 꺼지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꼭 뭐예요? 정말로 나를 생명처럼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주시는 누구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다 꺼져서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게 다 잃어서 유전자 꺼졌을 때 이때야말로 뭐를 다시 배울 때예요. 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구나. 그거를 가슴 속에 다시 깨달으면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이 꺼져 있던 이 물질, 행복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다시 탁 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제 우울증도 낫고 소화불량도 좋아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암도 뭐예요? 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생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다. 그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러므로, 누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진실을 내가 뭐예요? 모르면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못 받아.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깨닫는 순간부터 사랑이 속에 있는 생기가 쫙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강 상태가 쫙 좋아지고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 있다가 어떻게 다시 쫙 켜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염색체. 이 염색체는 알고 보면 유전자 덩어리입니다. 이 유전자는 뭡니까? 이게 실이에요, 실. 꼬불꼬불한 실이에요. 실이 이렇게 쫙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세포 안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3개예요. 이게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면 유전자가 나와요. 저 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실이 유전자죠. 그래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쭉 확대해 보면 실이 나왔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더 확대를 해볼게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잘 켜져 있는 상태예요. 아마 이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또는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또는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이제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상태 있을 때는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기쁘고 그렇죠? 행복하고 이제 면역력도 왕성해서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암세포를 잘 죽이고 있는 상태. 유전자가 켜진 상태. 무엇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자. 그러다가 이제 암세포를 다 죽여 버리고 오늘 아침 식사한 거 이제 지금쯤은 뭐예요? 소화가 다 됐어. 그러면 계속 유전자가 소화제를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죠. 이제 암세포도 죽여버렸으니까 또 다시 한 몇 시간 후에 생길 암세포를 위해서 켜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낼 필요가 없어. 그러면 꺼져야 돼요. 자, 유전자가 꺼질 때 어떻게 꺼지나? 자, 이런 동글동글한 물질이 있는데 이 유전자 모형에는 없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동글동글한 물질이 있는 부위에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그러니까 우리도 강당에 들어와서 불 켜려면 어떻게 하면 돼? 스위치를 탁 켜면 돼. 그 스위치는 뭔가가 가서 눌러줘야 돼. 예.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아,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죠.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들, 이 노란색 물질들이 스위치에 와서 탁탁 올라붙으면, 이렇게 지금 켜져 있던 유전자 착 꺼져버려요. 자, 보세요. 탁 올라붙으면, 스위치에 올라붙으면 탁 꺼져버립니다. 예. 꺼져버립니다. 잠깐. 이렇게 꺼져버려. 꺼져 있다가, 암세포가 다시 생겼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럴 때는 이 꺼진 유전자가 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켜질까? 이 노란색 물질이 여기 스위치에 탁 올라 붙었기 때문에 꺼졌는데, 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켜야 돼요. 켜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 자,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가 막힌다. 유전자가 다 꺼졌다. 그러다가, 그래서 노란색 물질이 와서 이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 꺼버렸다. 그러면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야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됩니까? 유전자가 이 행복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져야 되겠죠.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야 돼. 참 놀랍죠? 그럼,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옛날에 즐거웠던. 그리고, 여러분,
요즘 힐링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힐링 여행은 어떤 곳으로 가는 게 힐링 여행이에요? 파리나 런던 이런 도시 구경은 아니고 주로 어떤 곳에 가야 돼? 아름다운 자연.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이야, 아름답다고 알게 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그 아름다움 속에 생기가 있어. 아, 그러면, 여러분,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받게 되면 꺼져 있던 이런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질까, 안 켜질까? 다 켜집니다. 네.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럼 또 암세포가 생기려면 유전자가 또 켜져야 돼. 켜지려면 지금 이 노란, 여기에 붙어서, 스위치에 붙어서 유전자를 꺼버린 저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 나가야 돼. 이 떨어져 나가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선택이요? 아니야, 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겠어. 나는 행복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어. 그 선택이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켜느냐 끄느냐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켜기도 하고 끌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나는 뭐는 할 수 있어? 선택은 할 수 있어. 나는 지금부터 박수 칠 거야. 함성 지를 거야. 맨날 웃을 거야. 그렇게. 자, 그래서 내가 그 선택을 하면, 야, 보세요. 자, 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그럼 보세요. 노란색 물질이 쫙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다시 켜져요. 그러다가 이제 암세포가 다 죽었다 그러면 또다시 노란색 물질이 와서 붙으면 유전자는 또 꺼져. 놀랍게 돼 있죠. 이런 사실들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밝혀진 거야. 그전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야, 저 생기라는 것은 저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조절해서 여기 붙였다가 또 뭐예요? 그래서 붙어서 유전자를 껐다가 또 뭐예요? 켜주고 이래서 유전자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구나? 생기구나. 그래서 생기는 사랑 속에 있고 아름다움 속에 있고 또 무엇 속에 있을까? 뭐를 알면 꺼졌던 유전자 다시 켜져.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죠? 감사.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이 감사를 느껴요? 아, 참 나에게 선을 베푸시구나. 그럴 때 선 속에 생기가 있어. 이분은 나에게 정말 선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네. 그래서 그 감사를 알면, 곧 선을 알면 생기를 받게 돼요. 자, 선, 아름다움은 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진, 진. 아, 강의를 듣고 보니 이것이 정말로 뭐구나? 진리구나. 알았다. 네. 그래서 진, 선, 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로고인데, 뉴스타트 로고인데, 이거 무슨 상징일까? 이게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에 생기가 오는데, 생기는 삼색이야. 아마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선미가 있죠. 사랑은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그 진선미 삼위일체의 그 사랑이 유전자에 오면 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켜진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는 여러분 이렇게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운동이에요.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시키려면 그동안 막혔던 생기,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을 억장이 무너졌던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다시 뭐를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건강식이 중요할까? 왜 운동이 중요할까?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다음에 쭉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을 받기 위하여 왔다? 생기를 받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동안은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쳐들어오면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거부해야 돼. 이거는 탁 잘라내야 돼. 아주 결단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와 감사하다. 이야 이게 진리, 진짜 진리구나. 이야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더 강렬하게 어떻게 하셔야 된다? 표현하셔야 된다. 그 강력한 표현을 선택한다. 그래서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나는 더 지금 이때까지 내 인생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긍정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가장 생기를 많이 받고 싶다. 그래서 행복 물질을 가장 더 많이 생산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 그 생기를 충만히 받아서 완전히 회복되시는 유전자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